두 페이지 영문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분사 구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준동사의 세 번째, 준동사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분사 편에 지난 시간에 분사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분사 구문이라는 특별한 구문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여기 현지 네이티브 스피커가 여기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그 다음에 현대 영문법에 와서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특히 미국 영어에서는 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자, 분사 구문은 일단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일단 정의를 봅시다. 정의라는 건 분사의 정의처럼 동사가 다른 분사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바뀌었어요. 분사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분사는 주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물론 현재 진행형에서는 진행 시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수동태에서는 수동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과거분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일단은 형용사를 위주로 하자. 명사를 한정해서 수식하는, 즉 다시 말해서 보호적인 거는, 보호로 쓰이는 서술적인 용법은 진행시제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명사에 한정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는 다 형용사 역할로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형용사로 쓰이는 분사가 구가 된다면 형용사 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분사 구문이라는 놈은 부사구를 만듭니다. 왜냐면은 구라는 건 여기서 이제 절에서 왔죠. 절. 이 절이 대부분 부사절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명사를 꾸미는, 한정적으로 쓰이는 이 분사는 관계대명사절에서 왔다 그랬죠. 그건 형용사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분사 구문을 만드는 분사는 대부분 부사절 아니면 이제 중문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대상황이라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은 옆에서 신문을 읽고 있고 아내는 옆에서 뜨개질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럴 때 보통 and로 쓰거든요. 현재 진행, 무슨 과거, 그러니까 진행으로 써가지고 뭘 하고 있는 중인데 몸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건 and이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로 중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복문이 아니죠. 이거를 하나로 분사로 고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그래서 특이한 거는 뭐냐면 분사구문은 형용사구가 아니라 부사구라는 겁니다. 시작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 거기에서 이렇게 변한 거고, 다시 이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되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건 다 마찬가지죠. 문장 전환을 위해서 그 얘기가 지금 다음에 있습니다. 동사가 분사가 되면 절이나 문장이었던 것이, 부사절이나 중문이었던 것이 구가 돼서, 복문, 중문이 단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또 단문을 보고, 즉 분사를 보고, 분사 구문을 보고죠. 분사 구문을 보고, 물론 분사를 보고 그게 그냥 분사로 쓰였으면은 형용사절로 바꿀 줄 알면 되는 거고, 아 이게 분사 구문이라는 게 보이면 부사절이나 중문으로 바꿀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분사구문의 공식은 뭐냐? 자, 분사구문은 구니까 접속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접속사를 띄어. 자, 근데 주어를 띄어야 되는데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면 생략하는 겁니다. 이 생략은요, 생략의 대원칙이 있어요. 그것 중에 공통어는 생략 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입각한 겁니다. 나중에 생략만을 따로 정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주어를 생략. 생략이라는 건 뭐야? 생략했다가, 생략하면 지금 생략하기 전에는 그 정보가 있는데 생략을 해보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장을, 그 생략된 문장을 처음 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옛날에 생략을 했어.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기억이 안 나. 그럼 이게 그럼 뭐가 생략됐지? 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는 생략이 가능한 걸로 생각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생략의 대원칙입니다.
다 뭐든지 상식입니다. 상식. 예, 문법도 상식이죠. 자, 그 다음에 동사를 분사로 바꾸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시제죠. 시제. 종속절 주절의 시제가. 그렇죠?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일치하면 단순 분사가 되겠고, 일치하지 않으면 완료 분사가 되는 건 앞에서 계속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뭐 보호라든지 목적어라든지 다른 수식어들이 데리고 왔었으면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첨가하고 싶은 게 유도부사 there, here는 그대로, 이것도 그대로 둡니다. there로 시작한 문장들이 있어요. 얘들은 그냥 놔둡니다. 그 다음에 being은 생략 가능합니다. being 생략 가능. being 생략 가능. 그러니까 being도 있을 수 있고 완료형인 having been. 저 being의 완료형은 having been이죠. 이것도 생략이 가능한 걸로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렇게 되면 뭐만 보통만 남냐면 형용사 하나만 딱 남을 때가 있습니다. 형용사 하나만. 아니면 명사 보호가 된 예. 한 단어만 딱 남는 그 좀 이상한 문장이어가지고 특히 요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그런 문장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도 분사 구문을 안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되도록이면은 복문으로 써라라고 한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을 그렇게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썼던 표현들인데요. 아니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알고 있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한번 바꿔볼까요? 예문을 보고. As she was sick, she could not go to school. 자, 아파서 학교 갈 수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은 접속사를 띄어. 자, 접속사를 띕니다. 다음에 주어를 생략해야 되는데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네요. 그럼 생략. 자, 그럼 동사로 분사로인데 시제를 보라 그랬죠? 과거. 오우, 단순이네요. 그러면 being sick이죠. being sick. 나머지는 다 쓰시고요. being 생략 가능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거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sick하고 대문자로. 자, 이게 바로 형용사만 남는 그런 좀 이상한 문장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책을 많이 고전 읽다 보면 이런 게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아, 그 사람 책을 많이 안 읽었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거꾸로 아까 얘기를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좀 봅시다. 거꾸로 지금 이게 단문이에요. 지금 sick. She could not go to school. 그랬어요. 오, 이거를 이제 거꾸로 가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오, 세상에 단어 하나밖에 없어. sick. She could not go to school. 이걸 복문으로 가야 돼. 아, 그러면 아, being이 생략됐었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having been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요. 내용을 봐야지. 이건 다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다. 학교 가지 못했다. 아, 아파서 학교 가지 못했구나. 그러면은 시제가 같겠구나. 비동사. 그럼 being이에요. 그럼 과거니까. 그 다음에 주어가 없다는 것은 아, 주절의 주어하고 같이 같았겠군. 그럼 쉬겠구나. 그러면서 she 찾아내고 was sick 하면 되겠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랬는데 뭐가 여기 또 하나 있냐면요. 접속사를 생략 안 해도 됨. 생략을 안 해도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양보 같은 경우입니다. though 같은 거예요. though, although 이런 거요. 왜 그럴까요? 자, 이런 접속사 여기서 지금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접속사 안 찾았잖아요, 아직. She was sick. 그 다음 she could not go to school. 그럼 이건 콤마가 될 수 없잖아요. 접속 없는데. 아, 그러니까 접속을 찾아야 돼요. 그럼 해석을 해보니까 아팠기 때문에 못 갔다. 아, 이유겠구나. 그럼 뭐 because나 as 쓰면 되겠죠. 그래서 as를 답으로 하면 됩니다. 거꾸로 갈 때는요. because 뭐 이런 것보다는 as가 좋습니다. as는 시간으로도 쓰고 이유로도 쓰고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는 걸 답으로 하세요. 자, 그러나 보통
해석을 잘 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냥 도우 같은 거는 생략하지 않고 남겨두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예문 갈까요? Having finished the work, she went back home 그랬어요. 오, 한번 봅시다. 이거는 지금 분사 구문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완료형이네요. 그렇죠? 완료형이에요. 그럼 이거보다 시제가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과거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될까요?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죠. Had finished. 그렇죠? Had finished her work. 그 다음에 여기 주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she. 자, she had finished her wor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접속사를 찾아내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요? 네, 물론 as도 좋아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선 지금 이게 완료가 된 다음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after 같은 걸 써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after she had finished her work, she went back home.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분사구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공식이 중요하죠. 접속사 생략, 주어를 생략, 동사를 분사로, 나머지는 그대로. 그런데 접속사가 생략이 안 될 때가 있다. 특히 양보 같은 경우. 네, 해석이 나중에 찾아낼 때 힘들까봐, 아니면은 지금 찾아낼 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분사 구문 형태로 남았을 때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접사를 둘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를 생략하는 건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면 생략, 다르면 생략하지 않고요.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둔 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다르면 그거를 그대로 두는데, 아, 이 얘기를 안 했네요. 그대로 두면 그거를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격이 된다고 했었죠? 주격.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어가 주절의 주어, 종속절의 주어가 달라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주격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크기 때문에 그걸 저는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사를 분사로는 언제나 시제의 일치를 따져라.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일치하면 단순, 일치하지 않으면 완료. 자, 나머지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유도사 되어둔 그대로도, 그 다음에 being이나 having been 생략 가능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현지 미국에서 SAT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현수분사입니다. Dangling participle phrase 또는 dangling modifier라는 말도 씁니다. Dangling modifier. Modifier라는 건 수식어거든요. 한국말이 더러워요. 댕글댕글 이렇게 우리 현수교 있죠? 현수교. 다리 중에 이렇게 매달아온 다리를 현수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댕글링이라는 건 뭐 매달려 대롱대롱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modifier는 현수 수식어 또는 구체적으로는 현수 분사를 말합니다. 자, 정의는 뭐냐면 현수 수식어 또는 현수 분사의 정의가 뭐냐면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요. 예, 그럼 우리가 보통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독립분사구문으로 남겨두면 좋은 거 아니야? 예, 그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독립분사구문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이게 바람직한 문장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문장이 아니에요. 따라서 되도록이면 두 주어를 일치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을 쓸 때 말이죠. 내가 수식하고자 하는 수식어에 있는 그 어떤 준동사나 아니면 동사를 쓰더라도 물론 동사가 오는 경우는 분명히 주어가 딱 앞에 있기 때문에 명확한데요. 가능하면 이 두 주어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글을 써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이딩 하는 요령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라이딩이라는 건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읽는 사로금으로 하여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ambiguity를 만들어내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애매하다는 뜻이죠. 애매함. 애매함을 주는 거는 안 좋은 글이죠. 클리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두 주어를 일치시켜서 분사구문으로 고치는데 대개 수동태 같은 걸 이용하면 딱 봐서 일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독립분사구문으로 놔둬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독립분사구문 형태에서 특히 이제 남겨진 그 주어, 보통 사람이 주어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요. 사물이 주어로 될 때인데, 예, 그러면은 그때 with 같은 거를 앞에 그 주어 앞에다가 씁니다. 남겨진 주어 앞에, 독립분사구문 앞에. 그럼 이거를 이제 부대 상황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 그래서 뭐 아, 묘사적인 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예문을 볼까요? 자, Because she was so pretty, I fell in love at the first sight 그랬어요. 그녀가 너무 예뻐서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 봅시다. 접속사를 띄어. 그렇죠? 그 다음에 주줄의 주어와 종속줄의 주어가 일치하면 띈데 못 다르잖아요. 그럼 남겨두라고 그랬죠. She 남겨줬습니다. 시제, 아니, 동사를 분사로 바꿔야 되는데 과거, 과거 똑같네요. 그러면 being입니다. Being so pretty. 나머지는 똑같아요. I fell in love at the first sight. So she being so pretty. 물론 being은 또 생략 가능. So she's so pretty. 네. 그런데 이런 문장은 안 좋은 정도 아니라 문법적으로도 이렇게 안 씁니다. 아, 그럼 어떡하죠? 이런 걸 찾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실력이 쌓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undesirable 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두 주어가, 이 두 문장의 주어를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아, 여기 조금 예문이 마음에 안 드네요. Fell in love with her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 이거는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자, She being so pretty 이 문장 전에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요. 이 뒤에 문장을, 이 뒤에 문장을 여기 지금 her가 앞으로 주어로 나오게 하세요. 수동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거니까 She was 그 다음에 fallen in love with 예, 왜냐면 she가 여기 허가 she로 갔어요. 그 다음에 by me가 여기 있는데 생략될 수 있겠죠? So she was fallen in love with by me at the first sight.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she가 같으니까 이렇게 없애고 Being so pretty. 또 being 생략 가능. 그럼 그냥 so pretty. She was falling in love with at the first sight. 물론 by me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되고요. 물론 지금 괜히 이거를 fell in love with라는 이 표현으로 넣어가지고 예. 이 with를 넣은 이유는 이게 수동태로 만들다 보니까 이 목적어 와 있어야 돼요. 이 예문을 넣은 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I loved her. 이 차라리 loved 하면 어떨까요? 예, 그럼 간단하겠지 더. So I loved her at the first sight. 그러면 she was loved by me. 물론 생략되어야 되겠죠? 예, by me at the first sigh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분사구문과 부대상황. 이건 이제 묘사적인 용법에 대한 얘기인데 즉 주줄의 주어와 종속줄의 주어가 달라서 그 종속줄의 주어를 남겨둔 상태에서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독립분사구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with를 쓰면 묘사적인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거의 예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봅시다. 자, 접속사를 띄어 주줄의 주어는 신데 이는 his mouth가
좋아요. 다르네요. 그럼 남겨도 his mouse. 자, 동사가 지금 어떻게 돼요? was, talked, 과거 일치. 그러면 being이에요. being full. 그 다음에 he talked a lot. 입에 가득하게 뭘 물고 이 말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죠. 자, being 생략 가능해요. 그렇죠? 얘는 생략해도 됩니다. 자, 이거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앞에다가 with his mouth full.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구어체도 많이 쓰죠. 입에다가 뭘 물고 일을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할 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온 문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문장을 보고 이렇게 바꿀 줄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연습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 가지 더 예문은 여기서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좀 예문을 더 준비해봤는데 봅시다. As he was rich, he could buy the luxury car. 했어요. 자, 접속사를 띄어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 같으면은 또 띄어. 그 다음에 시제를 보라 그랬죠. was, could, 일치, 과거로 일치하죠. 그럼 being rich, he could buy the luxury car. 부자여가지고 그 luxury car를 살 수 있었다. 그럼 being도 생략돼요. 그럼 rich만 남습니다. 네, rich. 거꾸로 갈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There was no umbrella and I had no choice but to get wet on the way back home. 아, 우산이 없어서 돌아오는 길에 젖을 수가 없어. 젖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 시간에 we have no choice but to 동명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cannot help ing, cannot but 원형, cannot choose but 원형, cannot help but 원형. 그렇죠? 그런데 다 거기는 원형이지만 have no choice but to. Actually 하나 더 있어요. There's nothing for it but to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었네요. 그냥 there is nothing for it but 여기도 to가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 지금 have no choice but to가 들어갔죠. 그렇죠? cannot but, cannot help but, cannot choice but에는 더 to가 안 들어가요. 그러나 여긴 지금 to가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간에 유도부사 대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둔다 그랬죠. 유도부사 대여는 그대로 도. 그 다음에 아, 접속사를 먼저 띄죠. 접속사를 띄어. 그 다음 유도부사 그대로 놔도 시제가 어때요? 과거. There being 단순이죠. Being no umbrella. 'I had no choice but to.'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There being no umbrella.' 물론 이것도 생략이 될 수 있겠죠. 자, 거꾸로 갈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He was standing in front of his house and his arms were crossed.' 아, 그는 그 집 앞에 서 있었고, and 그의 팔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접수사를 띄어.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달라요. 그러면 이걸 보면 나는 종속절로 보려고 그래. 엔드는 이쪽으로 될 수 있지만 이게 이쪽을 종속절로 하면 이상합니다. 예, 그것도 좀 이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얘를 주절로 봐야 됩니다. 엔드이지만 상황을 봐서 이런 게 있더니 문법이 딱딱 우리가 지금 규칙을 찾아낸 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걸 주불로 보고 이거를 이제 종속으로 봅니다. 물론 and가 등미 접속사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자, 시제를 볼까요? were가 과거, was도 과거예요. 그러면은 예,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his arm이 그대로 나온다 그랬죠. 남아있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being crossed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he was standing in front of his house, his arm being crossed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 his arm 앞에다가 with를 써라 이거에 with를 with his arm 이 arm입니다. arm ALM 그 다음에 being도 생략되죠. with his arm crossed. 그래서 이건 묘사적인 용법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봅시다.
Seen from the distance, it looked like a human being. 아, 대충 해석은 뭐예요? 멀리서 보니까 그건 사람 같이 보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틀린 문장이네요.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을까요? 자, 이건 지금 분석을 보니까 한번 이걸 절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봅시다. 단순 분사라는 건 이 시제와 같아. 그러면은 see의 과거가 돼서 saw가 되는 거죠. saw from the distance예요. 그 다음에 주어가 여기 없다는 건 뭐예요? 주어가 없다는 건 뭐예요?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얘하고 같은 거죠? 그럼 이틀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It saw from the distance. It looked like a human being. 뭐예요? 그게 멀리서 그게 뭘 봐요? 목적어도 없고 이상하죠? 아, 얘가 지금 얘가 수동이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능동이 됐죠. 사람이 보는 거 이건 좀 사람이 봐야 되고 이게 보여지는 피사체예요. 그럼 원래 어떤 문장이었을까요? 네, 멀리서 보여졌을 때 해야 돼요. 그러면은 as it was seen from the distance 이렇게 돼야 됩니다. It looked like a human being.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한번 고치면 어떻게 돼요? 접속사를 띄어, 주절에 주어, 종속절에 주니 같은 게 띄어, 동사 여기 looked, 과거의 시제, 과거, 과거, 일치. 그럼 단순으로 being이에요. being seen from the distance.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being 생략 가능, 따라서 seen from the distance 이렇게 되는 거. 자, 오늘은 사실 분사구문을 이렇게 완벽하게만 할 줄 알면 지금 사실은 준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그 다음에 준동사를 지금 배워서 지금 준동사 부정사만 부정사 하나만으로도 완벽하게 알면은 표현력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단문 복문으로 다 바꿀 수 있죠. 다 명사용법, 형용사용법, 부사용법 다 쓸 수 있죠. 거기다 이제 동명사까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에서 또 분사 구문까지 끝냈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이 절대로 무시 못할 실력이 되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문법이 문법으로는 절대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모든 문장을 어떻게? 1000번씩 읽어라. 1000번씩 읽어서 you should try to make it at like a spontaneous a response thing. You know.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it should come out. Okay? Don't ever try to think in Korean and then transfer it into English. No, it should be automatic. 그냥 나와버려야 돼요. So in order for you to be able to do that, try to keep repeating, speaking out in a loud voice, repeating. Okay? All right.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